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보험론 제세 번째 장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손해평가사 2차 이론서 해설 목차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농업재해보험 및 농작물재해보험은 이 농업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과 농업재해,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회에서 5점짜리가 출제됐고요. 9회에서는 그 방제시설의 괄호넣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농업재해의 특성입니다. 농업재해는 그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불예측성, 광역성, 동시성, 복합성, 계절성, 피해의 대규모성, 불가항력성. 이 제목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는 그런 재해가 되겠습니다. 불예측성이라고 하면 재해 발생의 정확한 시기나 장소,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기예보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확하게 시기라든지 장소를 예측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광역성은 이 자연재해는 발생하게 되면 재해가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론서에 이제 피해 지역의 불균일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광역성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 복합성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는 그런 계절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론서에서는 이걸 피해 발생의 이질성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면 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뭐 집중호우라든지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8회에서 5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농업재해의 특성 5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불예측성, 광역성, 동시성, 복합성, 계절성, 피해 규모의 대규모성, 불가항력성 이 가운데 5개를 쓰면은 아마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거와 연관이 되는데요.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다 보니까 손해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정형적으로,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화재, 사람의 수명 이런 것들은 어떤 확률적인 통계가 있는데 이 자연재해라는 건 워낙에 그 정형화돼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위험도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로 나타나는 게 어렵게 됩니다. 이걸 이제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가 곤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를 하고 보험금을 책정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뭐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뭐 기본 50%에다 지자체에서 뭐 30, 40%를 해도 여전히 그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입니다. 그리고 물보험,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의 대가 되는 말이죠. 물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작물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1년생이 대부분이죠. 물론 단년생도 있긴 한데 단년생이더라도 1년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싹이 나가지고 결실 맺을 때까지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단기 소멸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농업재해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보험으로 만들기에 그 적합한 그런 재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영보험사에서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보험 형태로 해서 재보험을 받아주는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재해보험이 성립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능은 재해농가의 손실회복, 또 농가의 신용력 증대, 농촌지역 경제 안정화, 농업정책 안정적 추진,
지역사회 안정, 재해 대비의식 고취 이런 그 순기능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론서나 이론서 해설에 그 나와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농업재해보험법, 동시행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그 축이 되겠습니다. 근거 규정이 되겠고요. 시험 문제도, 1차 시험 문제도 이 세 가지에서 농업재해보험법 과목이 있죠. 그 과목도 이 세 가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관련되는 법률에는 이제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목적물의 범위, 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규정,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재해보험 기금 운용 규정, 뭐 이런 그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앞에서 살펴본 그 농업재해의 특성하고 농업재해보험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보험으로 만들기에는, 보험상품으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만드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서에 나온 그 그래프인데요. 이 전형적인 수요와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은 이 가격이 떨어질수록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라면, 매우 싼 가격이라면 이 정도로 내가 사겠다 하는 이제 이게 수요 곡선이 되겠고요. 공급 곡선은 반대로 가격이 높아야만이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그 곡선을 갖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인데,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한정하자면,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의 이제 수요 곡선은 이게 가격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싸면 많이 가입을 하려고 하겠죠. 반면에 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운영 경비라든지 마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적정 보험료를 받지 않으면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태로 P, D 같은 가격으로는 공급을 못한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되도록 그 보조금 형태를 이제 띄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 보험자한테는 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보험을 운영을 하고 해서 공급을 유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공급 곡선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가격대에서는 보조금 보조를 해주기 전에는 공급을 하겠다는 보험사 하나도 없었는데, 자, 이런 가격대는 이 정도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공급자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계약자 농가한테도 부가 보험료를 이제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고 농가 부담 보험료를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제 관리비나 부가보험료나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주고, 순보험료의 경우에는 이제 50% 내외, 품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50% 내외를 보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수요 곡선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겠죠. 같은 가격이면 P0일 경우에는 그 보전을 해주기 전에는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농가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의 이제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P0의 가격에서 Q0만큼의 그 보험 가입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이론서에 있는 그래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뭐 앞전 시간에서도 살펴본 바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 밑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금원이라고 하는 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실무는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보험사업자 선정한다든지 약정을 체결한다든지 보험료와 운영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을 이제 이 농금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보험료를 산출하고 기초서류를 확인하고 해서
이 재보험사업자, NH농협 손보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그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 농민하고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리고 농구만에서 보험료와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이 재해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민영보험사가 감당하기엔 너무 그 불확실성이 크고 그 재해가 한번 발생하면 손실도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국내 민영보험사의 재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국가의 거대재해를 인수하는 그 국가의 재보험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보험료를 내고 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자금 집행을 그 농업재해 재보험 기금에서 하게 되고 기금 운용을 위탁은 농구먼에다 주고 농구먼에서 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평가사, 평가인, 손해사정사한테 손해평가를 의뢰를 해서 손해평가 결과를 제출을 하면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그 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제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보험 사업자나 국가로부터 재보험금을 받게 되겠죠. 이런 그 얼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작물 재보험의 가입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농작물 재보험의 일종의 개요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품목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품목별 항목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가입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계약자, 피보험자는 사업 실시 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농작물마다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품목도 있지만 특정한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주로 그 주산지, 많이 나는 산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상 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 요건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그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에서 무화과를 재배한다. 물론 무화과가 뭐 중부지방 이북에서는 재배도 잘안 되지만 재배한다고 해서 가입하겠다 그래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경작하는 지역에서 그 재해보험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보험료의 50% 이상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 요건입니다. 즉, 그 보험료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돼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은 한 거는 같습니다. 뭐 이장에 확인을 받아서 가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요건이 그 해당이 되겠고요. 가입 대상 품목 및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 기준인데, 2022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세개 품목이 귀리 양상추, 그 다음에 시설 감자 해가지고 이세 가지가 추가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도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품목은, 농지의 보험 가입 금액 또는 생산액 또는 생산비가 20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품목은 100만 원 이상이어도 되는 품목이 있고요. 옥수수, 콩팥, 배추, 무팥, 단호박, 당근, 시금치. 그 다음에 별이 메밀은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설인데요. 시설의 경우에는 포도대추 참다래는 비가림 시설도 같이 가입을 하는데 이 최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요게 이제 원예시설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하우스 작물이 되겠습니다. 하우스와 하우스 작물.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및 버섯 작물은 단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차 조사료용벼 사료용 옥수수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이제 가끔 가로넣기 뭐 이런 거 뭐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재해 범위 및 보장 수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험 대상 농작물, 보험의 목적물, 그 다음에 보험 사업 실시 지역, 보험 대상 재해의 범위, 자기 부담금, 요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그 이론서 해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작물 재보험 대상 품목 및 가입 자격은 금방 살펴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 대상 농작물별 재범위 및 보장 수준입니다. 현재 67개 품목입니다. 2021년 현재 67개 품목인데 이게 2022년도에도 67개 품목은 그대로고 2023년도에 3개 품목이 추가돼서 70개 품목이 가입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식량 작물, 과수 작물, 뭐 채소 작물, 특용 작물 이렇게 있는데 버섯 시설 작물. 이것은 이제 1차 시험에 그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에서나 이렇게 분류할 법하고 뭐 2차 시험에서는 크게 이렇게 이 분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구분으로 구분에 해당되는 작물이 이런 게 있다는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실시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실시 지역이 이제 본 사업하고 시범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안정화가 되면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가입이 가능한 품목이 대다수인데 어떤 품목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에서 가입 가능한 거는 이제 양배추, 뭐 브로콜리, 당근, 메밀. 제주에서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가 이제 제주에서 나고요. 자, 감귤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전국에서 가입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제주에서 주로 그 재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품목별로 주산지 주로 많이 생산되는 그 산지에서 가입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시범 사업 품목이 24개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요. 시범 사업은 5년차부터 이제 2년차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은 나중에 살펴볼 자기부담 비율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험 대상 재해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보험 대상 재해는 앞선 강좌에서 살펴봤었는데요. 보장 위험에 따른 구분하고 그 다음에 보장 내용에 따른 구분하고 꼭 이해를 해야 된다고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대상 품목별 대상 재해입니다. 자, 특정 위험, 종합 위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 위험, 수확전 종합 위험.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종합 위험을 보장하기도 하고 특정 위험을 보장하기도 하는 그런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위험은 이제 품목별로 지금 이렇게 조금 나눠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각 품목별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있다로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 개괄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 비율인데요. 자기부담 비율은 원래 이제 보험에서는 이제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을 보통 이제 그 부담을 하죠.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자기부담금 50만 원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거는 내가 부담을 하고 그 안에 발생한 거는 내가 부담하고 그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이런 형태인데 이 농작물 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을 형태를 띠기도 하고 대부분은 자기부담비율이라고 해서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갖다가 계약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품목마다 이게 좀 다른데요. 그 수확량을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10%에서 40%까지 자기부담 비율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하고 15%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많이 안 났어야 됩니다. 과거에. 그리고 나머지 20, 30, 40은 이제 그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생산비 보장하는 품목은 이게 3% 또는 5% 가운데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이제 그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손해액을 전액을 보장하는 이런 소손해 면책이라는 그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디덕터블이라고 그래서 소손해 면책이라고,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보상을 안 해주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보상해주는 이제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 생산비 보장하는 그런 품목에 이게 적용을 하고요. 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뭐 30만 원, 100만 원 그 사이에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과수, 그 다음에 벼, 밭작물, 이것은 이제 그 이 보장 수준 60에서 9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90은 자기부담 10%를 얘기하고요. 60은 자기부담 비율 40%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여기 보장하면 자기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기부담 비율 40, 30, 20만 선택 가능한 이런 품목이 몇 개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시범 사업 품목이 대부분 그런데요.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시범 사업 품목이더라도 그 10% 20%가 있는 품목이 있는 반면 20, 30, 40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품목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10% 20%는 그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손해율이 50% 이하, 15%는 2년간 100% 이하, 뭐 이렇게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이 기한이 못 미칠 가능성이 있죠. 바로 시작한 품목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품목은 일단 20, 30, 40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고, 본사업으로 넘어가면 이제 10%부터 15, 20, 30, 40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설의 경우에 조금 다른데요. 시설은 최소 10만원의 세가림 시설의 경우에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자주 쓸 텐데요. 이렇게 말로 풀지 않고 그냥 산식으로 씁니다. 미디언이란 이런 그 함수를 쓰는데요. 미디언 10만원 손해액의 10% 100만원 이렇게 이제 산식으로 쓸 텐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 A, B, C 이렇게 값이 있으면 이 가운데 제일 중간값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값은 중간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5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하면 이 중간값이 50이 되니까 50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15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 100만원, 150만원, 손해액이 10%가 15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이 됩니다. 즉 1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서 손해액이 10%를 이제 선택하는 이런 값이 되는데, 요거는 앞으로도 많이 그 산식이 쓰일 거고요. 이론서 해설이나 이론서 연습의 문제 풀이에서도 많이 쓰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산식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구구절절 말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시설은 자기부담금을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이 10%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로 이렇게 구구절절 해야 됩니다. 이때 피복제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30만원 한도에서 손해액이 10%를 적용하고, 다만 화재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시설 표현할 때 그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외우셔도 되고 앞으로는 그냥 자연적으로 아마 외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작물은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이제 소손해 면책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품목별 보험 가입 단위 및 판매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기간을 보죠. 판매 기간은 이 다 품목에 따라서 이게 전부 다른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사과배, 단감, 떫은감, 요 과수는 1월, 3월에 가입을 하고요. 밤대추, 감귤, 호두, 요것은 이제 4월, 5월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과수 가운데 이제 요런 과수는 11월, 12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과수는 전부 과수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수확하고 나서 싹이 나기 전까지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에서 3월까지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밤, 대추, 감귤, 호두 요거는 이제 새순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순이 좀 늦게 나옵니다. 늦게 나오고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새순을 이 나오는 걸 보고서 이게 이제 가입을 하는 요런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2월에서 10월 연중 가입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그 1년에도 두 번, 세 번씩 그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가입을 합니다. 나머지 품목들은 이제 밭작물, 논작물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그 생육 시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삼은 1년에 두 번 가입을 합니다. 4월, 5월하고 11월 이 두 번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형, 2형 이렇게 있고, 겨울을 나는 작물은 이제 10월, 11월에 가입을 받죠. 뭐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런 것들은 늦가을에 이제 그 파종을 하거나 정식을 합니다. 보리, 뭐 시금치, 밀 이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늦게 그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대충 언제쯤 파종하고 수확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 감이 오실 텐데, 농사를 안 져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마트 같은 데서도 언제 과일이 제철이고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게 농사가 시작돼서 가입을 받겠구나 이제 추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가입 뭐 시기라든지 가입 지역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거 시험에 낸다고 그러면 좀 치사하죠. 뭐 그렇다고 뻘뻘이 공부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외우지 않으셨다가, 제가 그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도 장담은 못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품목별 가입 단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농작물은 필재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 구분이 가능한 농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가 뭐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구분이 가능한 농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수원인 경우에는 한 덩어리 토지 개념으로 필지, 지번과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번이 이렇게 번지수가 여기 1번지, 2번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것이 통으로 하나로 돼 있으면 이걸 하나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눠서 가입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선택, 지난 시간에 역선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게 통으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농지가 낮아가지고 여기 냉해를 입기 쉬운 지역이다. 그러면 요 부분만 가입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역선택이 되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으로 경작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농지로 봐가지고 가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게 필지가 번지수가 이게 100번지 한 번지일지라도 여기에 뚝으로 이렇게 뚝을 쌓아놔서 경계가 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지 번지와 관계없이 각각 여러 개로 쪼개서 가입할 수도 있고, 이게 구분이 돼 있다면, 구분이 안 돼 있다면 번지수가 비록 두 개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로 가입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과 버섯 재배사 버섯은 조금 좀 다릅니다.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 및 타인 소유 목적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우스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나눠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가입은 안 됩니다. 이게 한 단지 안에 있으면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단지라고 하면 도로, 뚝방,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입니다. 이것도 그 개념이,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죠. 이게 단지가 이제 구분이 완전히 돼가지고 경계 뚝이나 단지, 뚝, 도로, 뚝방, 제방 등으로 이렇게 경계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 단지로 해가지고 1단지, 2단지 각각 가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 판매 기간 앞에서 살펴봤고요. 자,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보험료에는 이제 보험료율 적용하고 보험료 할인 할증, 보험료 산정이 있는데 이것도 이론서 해설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율 적용입니다. 보험료율은 주계약, 특약, 그 다음에 이제 시군별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계약 보험료 따로, 특약 보험료 따로,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게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2022년부터 조금 바뀌어서 시군별에서 이제 읍면까지로 세분화 해가지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요거 그 농업재보험법 1차 시험에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할인 할증 적용이 있는데요. 요거는 역시 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고가 많이 나는 가입자라든지 또는 그 사고가 많은 농지에 대해서 이제 할인 할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손해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일단 손해율은 최근 5개년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로 나눈 게 이제 손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최근 5년간 순보험료 납입한 게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500%가 되죠. 5배가 되죠. 퍼센트로 치면 500%가 됩니다. 그러면 500% 이상이면은 평가 기간에 따라서 17%에서 50%까지, 최대 50%까지 할증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게 이제 요 손해율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보험금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면 0이 되겠죠? 그럼 보험료를 얼마를 냈던지 간에 이게 이제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30% 미만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평가 기간,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8%에서 30%까지 최대 할인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제 시설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방제 시설 할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몇 개 있는데요. 밭작물하고 과수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삼의 경우에 그 관수 시설, 물 주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5%를 할인을 해줍니다. 많은 품목이 이제 관수 시설의 경우에 할인을 해주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방조망, 새를 쫓는 시설, 뭐 그다음에 이제 조수를 방지하는 이런 시설이죠. 이런 거 하면 이제 브로콜리, 뭐 옥수수, 콩 같은 거는 할인을 해줍니다. 경음기 같은 것도 이제 할인을 해주네요. 그 새 쫓는 그런 그 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수의 경우에 지주 시설을 하면 사과의 경우에 이제 7%를 할인을 해주고요. 배는 이렇게 이제 Y자형으로 이렇게 그 지주시설을 해줍니다. 반면에 사과는 개별지주 하나하나마다 해주기도 하고 또는 사과를 그 줄져 심으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줄로 엮어가지고 연결해서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트렐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선을 엮으면 이제 이걸 2선식이라고 하고 네 개를 하면 4선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트렐리스 시설을 하면 이걸 7%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방충망, 방조망, 뭐 이제 벌레 막고, 새 막고, 그 다음에 방상팬, 이건 서리가 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팬을 돌려줍니다.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장치, 이건 이제 그 미세 물을 이제 뿌려주면 기화열을 이용해가지고 서리를 방지하는 이런 건데, 이런 거 하면 이제 그 할인을 해주는 그런 방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타이백 멀칭이라고 하면 이제 감귤에 적용되는데요. 바닥에다가 이 타이백이라고 건축자재의 그 방수포의 일종입니다. 이걸 해주면 5%를 할인을 해주고 일부 설치를 하면 3%를 해주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풍망은 이건 바람 막아주는 거죠. 네. 자, 9회 기출문제에서는 이 방제시설 가운데 방풍님의 이제 괄호넣기가 나왔습니다. 높이가 6m 이상, 5m 이하 이런 숫자를 넣는 게 나왔고요. 방풍망, 그 다음에 방충망, 방조망의 요 수치들 넣는 그런 괄호넣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방제시설이라든지 손해율에 따른 이제 할인 할증률에 따라서 보험료율 산정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 이론서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과수 4종과 벼의 경우에 예를 들고 있는데 가입금액에다가 보통약관 영업료율, 그 다음에 1- 부보장 한정 및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 그러니까 부보장이나 한정보장 범위를 좁혀서 하면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할인율을 빼주고요.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할인이면 1- 얼마가 될 거고, 할증이면 1+ 얼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방제시설 뭘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할인해 주니까 1- 방지 시설 할인율 이렇게 해서 그 보험료를 구하게 됩니다. 자, 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입금액에다 영업료율을 곱하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재배할 경우에는 할증을 합니다. 친환경 하면 아무래도 소득이 수확이 적어지기 때문에 할증을 하고요. 직파 재배,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지 않고 직접 뿌린 경우에도 이제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보험료를 구하게 됩니다. 이 보험료 구하는 문제가 8회에서 무려 25점이나 나왔습니다.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품목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수확량 감소 보장의 경우에는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고 1,000원 단위 미만을 절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그 품목마다 조금씩 예외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공통적인 사항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게 과거 업무방법서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2022년 개정된 이론서에서는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때 그 가입 수확량이라고 하면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이 일정 범위 내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평년 수확량도 사실은 업무 방법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이론서에서는 평년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고 하는 그 산식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의 개념이 일단 그 어떤 농지에서 기대되는 예상되는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평가 보험이 되는데요. 계약하는 시점에서 평년 수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결정되고 결국 가입 수확량도 이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 곱하기 가입 가격 이미 결정이 돼서 가입 시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험 가액이 결정되는 기평가 보험이 되고요. 그 보험 가액 가운데 이제 손해가 얼마나 났느냐, 수확이 얼마나 줄어들었느냐를 가지고 PAU를 구해서 보험금을 구하는 이런 형식이 됩니다. 가입 가격은 이때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나무 손해의 경우에는 이제 일주당 가격이 되겠고요. 과실의 경우에는 여러 품종이 혼식 섞어서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단일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의 경우에 이제 농지별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을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표준 가격이라고 하면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 평균 곱하기 민간 RPC 지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RPC라고 하면 그 Rice Processing Complex라고 해서 미곡 종합 처리장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앗간입니다. 옛날 방앗간인데 지금은 완전히 기계화돼가지고 기계화 대형화돼 있죠. 그래서 미곡 종합 처리장이라고 합니다. 민간 RPC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그 농협에서 뭐 운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농협 RPC에서 계약 재배를 합니다. 이거 여기서 그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 재배를 하는데 직전 5개년의 수매가 평균을 내고 여기에 이제 민간 RPC 지수 요거는 그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매해년도에 그 수확이 끝나고 수매가가 있죠. 이 수매가하고 민간 RPC 가격하고 이게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정하는 그런 그 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곱해가지고 표준 가격을 산정을 하고 이 표준 가격하고 가입 수확량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버섯은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인데요. 버섯하고 그 원예 작물하고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인데요. 이것은 하우스 단지별로 연간 재배 예정 버섯 중 제일 비싼 생산비의 버섯 가액의 50% 100% 가운데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예 작물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연간 재배 예정 작물 중에서 제일 생산비가 비싼 작물의 가액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 시설물은 단지 내 하우스 한 1동 단위로 해가지고 제조달 가액의 90%에서 130%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 제조달 가액이라고 하면 새로 설치했을 때 그 드는 비용,
그러니까 신가보험이라고 그 말씀드렸었죠. 그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가액을 가입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뭐 이런 콘크리트 경량 철골조 비규격 하우스, 그러니까 규격 하우스가 아닌 거는 계약자 고지사항 이거 얼마 들었습니다 이런 고지사항하고 그 설치할 때 들어간 뭐 이런 서류를 가지고 보험가액을 추정해서 가입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이 시설물의 경우에 그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 약관상 그 제조달가액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특약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고 보상을 하는 거로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합니다. 인삼의 경우에는 연근별 보상 가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6년근, 보통 6년근을 이제 수확을 하죠. 근데 이제 6년근보다 5년근, 4년근일 경우에도 있는데, 이제 연근별 보상 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배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은 이걸 이제 제조달 가액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1- 감가상각률. 요거, 감가상각률은 그 경년 감가율이라고 그래서 1년에 얼마씩 줄어드느냐, 중고가 되면 이제 가치가 줄어들겠죠. 경년 감가율의 경과 연수, 얼마나 경과했느냐를 곱해가지고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가액을 산정을 해서 보험 가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업용 시설물하고 조금 다르죠. 자, 이것은 각 품목에 가서 더 자세히 그 다룰 텐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8회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벼의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15점이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었죠. 가입 가격인데 일단 가입 가격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가입 가격은 그 가입연도 직전 5개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에 민간 RPC 지수 반영해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여기 보면 다 주어졌습니다. 평균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가 연도별로 2016, 17, 18, 19, 20, 21 5개년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1400, 1600, 1800, 2000, 2200에서 평균 내고 자, 평균 냈습니다. 평균 냈더니 여기 보면 1800원이 되네요. 합해서 5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산시 민간 RPC 지수는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에 곱해서 산출해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RPC 지수도 1.2로 줬으니까 그냥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1800원 곱하기 1.2가 가입 가격이 되겠고 가입 수량은 여기 가입 수확량이 4,500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곱해서 구하면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1,00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입니다. 보통약관 보험료를 구해라 이런 겁니다.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이제 여러 가지 할증률이 있었죠. 할인 할증률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972만 원이었고, 여기 보면 보통약관 영업료율이 12%입니다. 12% 곱하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 13%입니다. 그러니까 13%를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직판농지하고 친환경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 8%를 할증을 하면 되겠죠. 10% 8% 할증해서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102만 5천 원이 나왔네요. 120만 5천 원이 주계약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특약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마찬가지로 특약 보험료가 지금 5%로 주어졌으니까 5%만 곱하면 되겠습니다. 5%만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논란이 하나 있는데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마이너스 13%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 의도는 할인율 13%를 할인을 해라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1-13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물리적으로만 그 해석을 해보면 할인율 마이너스 13%는 13% 할증하고 같은 뜻이 되겠죠. 마이너스 13%를 할인하니까.
그래서 1 플러스 13으로 만약에 답을 썼으면 어떻게 채점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자, 사과의 보험료 또 구하는 문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 보험료가 사실은 이 손해평가사의 업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건데 이렇게 계속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보험료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이것은 이제 적과 전 그 보험료 계산하는 산식이 있었죠.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료,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영업 부가보험료 따로따로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보험료율 곱하고 그 다음에 할인 할증률을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지금 가입 금액 1,000만 원으로 줬습니다. 줬고 그 다음에 순보험료율이 15%니까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합하면 이제 이게 영업보험료가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구해도 되고 따로따로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지금 구해보면 15% 2.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할인 할증률이 100%라고 했으니까 100% 곱해서 150만원, 25만원이 각각 나왔고요. 영업보험료는 두 개를 더하니까 175만원이 됩니다. 이제 물음 이 부가보험료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사실은 뭐 이게 좀 아래 위가 바뀐 것 같은데요. 부가보험료는 이제 요것만 따로 구하면 되겠죠. 25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가부담보험료를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농가부담보험료는 국고보조율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장 수준, 요게 이제 그 자기부담 비율하고 같다고 그랬죠. 요게 40% 자기부담 비율. 요게 이제 10%인데 지금 자기부담 비율이 지금 20%형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20%형에 해당하는 요 80%가 되겠죠. 그래서 50%를 지금 국고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가부담보험료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농가부담보험료는 부가보험료는 일단 10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농가부담보험료는 순보험료의 그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는데 지금 50%를 보조를 해주니까 순보험료에 1만에서 50을 해서 75만 원이 농가부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논란이 좀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할인 할증률 100%라고 이렇게 그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최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할증을 해도 5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방제 시설 할인율이 뭐니 다 합해도 1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인 할증률 100%라니 이게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론서에 보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 요율 곱하기 할인 할증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곱하면 곱하는 것이 이제 그 출제 의도일 텐데 당연히 이런 이의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그 채점을 했을지 이게 규칙과 주목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상 손해보험 가운데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해평가사 X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